눈부시게 푸르른 동해바다가 유혹하는 곳.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 반해 강릉살이를 시작한 주인공 만나보실까요? 평범한 듯 일상을 채워가는 그녀의 하루. 매일 아침의 시작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입니다. 도심에서는 불가능했던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일로 가자. 가자, 가자. 이젠 이런 일상이 평범해졌죠. 와봐. 주문진의 털을 잡고는 꼬박꼬박 거르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부려보는 해나 씨. 해나 씨의 직업은 영화배우이자 감독입니다. 일을 하려면 서울이 있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왜 이곳으로 내려왔을까요? 바다는 그냥 늘 좋죠. 어릴 때 막 조금 답답하고 그러면 막 새벽에도 그냥 막 달려갖고 바다 보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보니까 일상이긴 한데 그래도 바다가 매일매일 모습을 바꾸니까 네, 바다 때문이에요. 네. 뭐 제가 서울이 아닌 데서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봤던 데는 다 바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20대 후반에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서울이 아닌 데서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아,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와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촬영 없으면 거의 와 있었으니까 살아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는 특히나 정말 쫙 펴져 있잖아요. 제 한눈에 안 들어오는 이 바다를 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주문진 소돌 쪽에 살고 있는데 소돌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가족 단위 물놀이객들에게 사랑받는 소돌 해변. 마을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서 소돌이란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소돌살이 초보 해나 씨가 반할만 하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 해나 씨. 어딜 가는 걸까요? 그 저 공방에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러 와가지고 커피랑 빵이라도 사고 가려고 왔는데 아 여기 빵집도 사장님도 제가 강릉 쪽으로 이제 이사 와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영화 찍을 때 출연도 하셨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살짝 붙으셨어요. 얼굴 아, 좋아졌는데? 네. 어. 맛있게. 빵이 맛있어서 이곳을 찾기도 하지만 강릉에 털을 잡은 후 만난 특별한 인연이기 때문이라는데요. 강릉에서 무슨 영화 찍을 때 우리 사장님 연기하시고 연기 진짜 잘하거든요. 아니, NG도 한 번을 안 내. 아니에요. 심지어 배우 선배님이 NG를 엄청 내시고 우리 하나님 연기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좀 꽂아주세요. 알았어요. 노을을 연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워지면 봐요. 네. 이곳은 대관령 아래 위치한 학산마을입니다. 주문진에서 한참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만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우리 1년 넘었잖아. 네, 그럼 그럼 그럼. 네, 마무리해서 오늘 가져가. 만드신 거예요? 네, 저 선생님한테 수업 받을 때 이게 네, 만든 건데 이제 드디어 아 이거는 트레이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쪽맞춤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못을 안 쓰고 못이나 이런 거 안 쓰고 나무로 이렇게 이음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고 제일 쉬운 거 짜맞춤 짜맞춤 가구.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거 머리 안 좋으면 안 되더라고.
원래 고향이에요. 여기가 고향이고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돼서 계속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남편 직장 때문에 어떻게 또 오게 됐어요. 운명적으로. 그래서 와서 목공을 하게 됐는데 원래 목공 굉장히 집에서 그냥 만드는 걸 좋아하고 원래 직업도 공예 쪽을 했었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목공을 좀 해보자 하고 13년 전에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고요. 우리 밖에 공간 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소나무 봐. 어머. 너무 좋죠. 좋다. 바람도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밖에 나와서 작업 많이 해요. 멋들어진 자연에 둘러싸인 공방이었네요. 지금 여기는 구정이에요. 강릉의 구정에서도 학산인데 굉장히 문화적인 동네 같아요. 마을에 제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뭐 여러 군데서 환영의 전화도 주시고 또 뭐 그 목공에 관련된 뭐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와서 굉장히 일도 바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경치가 너무 좋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만족합니다.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만족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목공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경치가 있고 또 좋은 맛집이 있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공방하는 게 하여튼 굉장히 행복합니다. 부직포 저기만 붙이면 돼요. 오랜만에 찾은 김에 솜씨 좀 발휘해보겠다는 혜나 씨. 드디어 간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간다. 나무를 만지는 거는 굉장히 집중하기에 굉장히 좋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희가 공방 시간이라고 하는데 공방에서 3시간은 밖에서 30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빠져들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성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이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뭐 사포도 해야 되고 기계도 써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대신 완성을 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은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게 내가 사용하는 내가 늘 옆에서 사용하는 어떤 가구나 또 소품이나 이런 걸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감에서는 어떤 것보다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거기서도 한 14,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 저의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그때랑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눈빛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유로워지고 근데 그 삶도 그때는 그 나름 뭐 바쁘게 살던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이렇게 지방에 와서 사는 삶이 이렇게 편안하다는 걸 몰랐죠. 근데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가끔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서울의 어떤 그런 뭐 삶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서울 가면 그게 더 힘드네요. 힘들고 여기서는 일단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제가 목공을 좋아하고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편안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 정동진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광화문에서 정동 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정동진이란 이름을 갖게 된 이곳은 해맞이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죠. 이곳에도 해나 씨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인 그녀가 한눈에 반해버린 곳, 바닷가 한편에 자리한 작은 서점이자 영화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모더레이터 데뷔한 거 축하한다고. 가을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네. 해나 씨가 출연한 영화 포스터는 물론이고 영화와 관련한 책과 소품들이 빼곡한 곳. 이곳 주인장이 영화광이라 하나둘 정성껏 모았다고 하네요. 영화 마니아라면 누구나 반하게 되는 시네마 천국. 서점의 모든 것은 영화와 연결됐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진 원작 소설을 중심으로 시나리오집, 감독의 작업 노트와 영화 티켓 등 종류도 다양하죠. 두 사람은 우연한 마주침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는데요.
여기 정동진 처음 이사 와서 주문진에 처음으로 버스 타고 가는데 배우님을 밖에서 지나가는 걸 봐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짝꿍한테 어? 김연아 배우님이야 이렇게 제가 그냥 알아봤어요 밖에서 막 어? 저 거기 있으면 맨날 이렇게 네네. 슬래퍼 신고 근데 제가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스치듯 지나쳤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 알겠어요 네 커피 네. 네. 드릴게요 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여기서 이제 영화 상영도 하고 이렇게 객석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쉬다가 여행 와서 막 먹고 놀고 하다가 이렇게 지칠 때 여기서 힐링도 하고 약간 차분해져서 가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지쳤던 일상을 내려놓고 싶은 해나 씨에게 안성맞춤 휴식의 장소. 사실 주인장 부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죠. 내가 그때 들었을 때 정동진 영화제가 너무 좋아서 하던 네, 일 다 접고 내려왔다고. 네, 근데 서울에서 하던 것도 다행히 서점 독립서점으로 하고 있었던 참이어서 약간 탈서울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살 거냐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가서 뭐 서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정동진 독립영화제 때문에 전 16년에 이제 처음 왔다가 그 전에는 그냥 일출버로 몇 번 왔던 관광지인데 손도 먹고 그쵸. 근데 이제 영화제를 처음 온 거예요. 그때가 18주년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오래된 영화제를 이제 알았다고 막.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날 또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년 정동진 독립영화제 이제 여행 겸 영화제 구경하러 왔었어요. 근데 정동진이란 지역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조용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자연과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매년 정동진에 이제 겨울에도 와보고 여름에도 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동진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이곳에서 살자 하고 마음을 먹고 2020년에 여름에 아예 이주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진을 계속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좀 해보고 싶은 게 뭔가를 많이 고민했고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영화를 관련된 영화 서점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서점 공간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좀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채워넣게 됐습니다. 예. 저희 서점은 정동진의 일출이 뜨는 아침 시간에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 동안 아침에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오픈하고 있어서 해 뜨는 거 보신 분들이 이렇게 그런 여운들을 서점이라는 공간에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침 일찍 오픈하고 있고 종종 영화 상영이라든지 북토크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진에 오셔서 여기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많은 편은 아닌데 일부러 이런 공간이 있다 영화 서점 영화도 상영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픈하는 서점이 있다라는 걸 지금은 알고 이렇게 일부러 찾아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저희 공간을 이렇게 즐길 만한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공간 해서 괜찮겠냐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정동진에 있어서 이 공간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언젠가 바다에서 살겠다는 로망 강릉에서의 삶을 씩씩하게 해나가고 있는 해나씨 이곳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여행들 많이 오시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여행 오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뭐 심심하거나 뭐 신경질 나거나 그럴 때 이제 가끔 가서 수다 떠고 그러면은 그냥 같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먹거리도 좋고 경치도 좋고 예. 네. 매력은 뭐 끝도 없습니다. 네. 바닷가 생활은 해나 씨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았습니다.
여행하듯 영화 같은 그녀의 강릉 일상은 그래서 시리게 푸른 저 바다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